성님. 아 이러다 우리 밥 굶어 죽겠어. 예. 아 이달 들어 매상이 반으로 뚝 떨어졌단 게요. 저 권식이 성님. 아 나가 딴 데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쓰겄어. 누가 니를 잡나? 당신은 그만 먹고 장이나 봐와서 저녁 장사해야지. 아 알았다. 아이고 당신은 굶어죽은 귀신이 붙었는겨. 아이 바짝 일어났어. 뭐야 뭐. 이 아까 본 걸 버느냐? 아, 또 참말로 혜진이 엄마 너무하네. 아, 장사는 뒷전이고. 아, 도대체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닌디야? 아, 혜진이 찾아다니겠지. 아이고. 아, 죽은 애를 어디서 찾는다고? 네, 혜진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말 그래. 서운타. 내색도 말 그래. 혹시 아닌겨? 안녕하셨어, 예. 그러지 않아도 연락할 참이었는데 들어가입시다. 들어가 보자는데 뭐 하는겨? 내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내 대신 여기 있던 김 선생이라고 있다. 얼마 전에 그 김선생하고 연락이 됐는데 정숙 씨 말대로 혜진이 소식을 들으러 온 사람이 있었다구더라. 그래 예? 별일은 아니고 86년도인가 7년도에 우리 고아원에서 데리고 있던 아들 명단을 좀 보여달라 하더라. 그래서 예? 규칙상 안 된다고 했더니 막 때리쓰더란다. 집 앞에서 놀던 동생을 잃어버렸는데 동생을 찾으려고 천국 방방 구고 안 찾아다닌 데가 없다고. 하도 졸라서 입양기록부를 전부 빼줬다 하더라. 그럼 갓난애기가 아니고. 뭐 듣고 보니 그러네. 밖은 동생이면 혜진이가 아니네. 혜진이 피땅일 때 우리 고아원에 안 들어왔나. 아이고 내 정신 봐라. 고맙습니다. 지 때문에 수고해 주셔서 예. 가볼라고? 예. 동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는 안 물어보셨습니까? 그건 잘 모르겠네. 김 선생한테 다시 물어볼까? 아닙니다. 됐습니다. 이자 혜진이 그만 찾아다녀라. 그만큼 찾아댕겼으면 네 할 도리는 다 했다. 밝히지 못하는 건 그 때문 아닙니까? 틀림없는데 그래 닮을 수가 없대.
나영아. 다시는 언니 얼굴 안 보고 싶다고 했지?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대. 뭔데 말해봐. 말해보라니까. 아니다. 언니만 보면 가슴이 찢어져. 그게 생각이 나서.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. 사실은 나영아, 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. 무슨 소리야 그게? 혜진이 말이다. 죽었다면서 그래. 얼마 전에 혜진이 비슷한 사람을 봤다. 뭐? 조금만 기다려보래. 어쩌면 혜진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대. 그 애 찾아서 뭘 어쩌려고. 미치겠네 정말. 언니한테 이러는 나는 마음이 좋을 것 같아? 들어가 계세요. 언니, 그 애를 내가 키웠다고 쳐. 그 애 인생이 어땠을 것 같아? 사생아야 그 애. 뻔하잖아 그 애 인생. 나야 어쩌다 부잣집에 시집 와서 이런 집에 살고 있지만 난 행복하겠어. 철공소 집 딸이라고 온갖 천대 받으며 살고 있다고. 그래도 사는 게 낫지. 죽는 거에 비하겠노. 그게 무슨 사는 거야. 애비 없는 자식이라 놀림받으면서 나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텐데. 가난과 멸시에 찌들면서. 그거 사는 거 아니야 언니.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언니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살 수는 없는 거라고. 아직도 내 말 뜻 모르겠어? 더 이상 내 발목 잡지 마. 나 이 집에 살아남아야 돼.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제발 나 이 집. 언니는 잘 살아야 된대. 언니는 잘 살아야 된대. 아버님이 어떻게 나...